왜 앉아요? 저는 오늘 보호자. 오빠가 앉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아, 당신이 여기 앉아. 아니, 네. 집사람이. 집사람이 요즘에 일이 많아져서 약간 이렇게 멍하게 이렇게 뭐 눈을 이렇게 보면 아, 옛날 같지가 않고 아니, 옛날 같지가 않고 이렇게 뭐 뭔가 멍하게 있어요. 그리고 자꾸 뭘 자꾸 까먹고 이게 보니까 피로해서 그렇거든요. 현재 상태가. 예, 네, 근데 너무 지쳐 있는 게 제가 보여요. 그래 집중력이 떨어지고. 근데 하는 일이 너무 많기도 해요. 뭐 이제 뭐 남편이 바빠지니까 회사 일도 제가 또 많아지더라고요. 그렇죠. 예. 기본 또 집안일도 육아, 예, 육아랑 살림이랑 다 그대로 해야 되니까 힘들어. 조금 과부하가 오긴 왔는데 병원 갈 일은 아닌 거. 아니 아니야 병원 아, 해야 돼. 아무래도 30대 초반이니까 그냥 뭐 내가 이겨낸다는데 또 가긴 가봐야 돼 한번. 근데 지금 남편이 뭐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남편 때문에 저도 전문은 같이 했어요. 일단 뭐 수액이라도 맞춰야 될까 그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전문적인 좀 이렇게 네, 지금 상황 컨디션을 좀 한번 체크해 보려고 네, 바쁜 건 오빠인데 오빠를 맞아야지. 아, 나는 괜찮아. 나는 괜찮아. 근데 여기 집사람 난 젊은 거 전 젊거든요. 그래서 전 젊거든요. 어, 한 방에 보내네. 한 방에 보내. 아니 그래서 있잖아 나이 든 사람들 지들이 알아서 챙기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안 챙기다가 아, 이제 그러는 거야. 그래서 그렇게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. 아니야, 젊다고 그 문제가 아니야. 식사는 뭐 정상적으로 잘 하시는 거고요. 아니요, 식사도 잘 못해요. 밥도 하루 밥도 한 끼? 진짜 어지러워. 어지러워, 어지러워. 그리고 잠을 새벽까지 제가 자다가 일어나면 아직까지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야, 지금 자자 여보. 자야 돼, 안 그러면 큰일 나. 그런데도 이거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. 네. 거기다 안 먹지, 잠 못 자지, 이러면 이거는 안 돼. 어, 어떻게 버티는 거예요? 일단은 사람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리듬 자체가 깨지면 우리가 기본적인 면역력 자체도 떨어지고 질병에 걸리기 쉽게 되거든요. 제가 딱 한 가지 고민이 있는 게 그냥 스스로 혼자서 슬프게 충격을 받았던 게 안 나던 새치가 막 하나씩 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아이고 스트레스야. 어? 스트레스. 맞아. 30대 초반이면 아직 안 나는데? 새치가 이제 딱 보이더라고요. 어. 보이게 났어. 일하고 나서. 아, 40 넘어가면서 생기는데. 그걸 나는 그거 컨셉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. 저 못 찾게 괜찮아요? 일이 너무 많아서. 그래 너무 바빠. 알았지. 이불을 자주 갈아줘야 돼. 누구나 다 나이 나는 거고 일찍 난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거에 되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보약 같은 거를 저어서 여기서? 보약? 아니 여기서 일단은 우리 서현 씨가 현재 뭐 어떤 다른 큰 질병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피로 누적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면역력 저하의 위험성이 있는 상태니까 그런 필수 아미노산이나 비타민 영양제 같은 수액을 해서 같이 맞아보시면은 조금 더 본인의 삶의 질도 개선이 되고 면역력도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요. 별일 아닌데 너무 끌고 와가지고 너무 걱정은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